주간 북한 소식.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세계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본 주간 북한 소식 진행의 현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원 이랑규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물건, 뭔가에 대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런 걸 정신적 외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될 때마다 불안해지고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김정일은 생전에 비행기를 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1982년에 일어난 전용기 폭발 사건 때문이죠. 소련에서 전용기 용도로 사들인 여객기가 순안 비행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 비행을 하던 중 공중 폭발한 뒤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일성 부자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기 직전까지 비행기를 두려워하며 타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군림하면서 항상 권력에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아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김정은은 이인자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있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죽인 후 나타난 현상이죠. 그는 중요한 회의에서 졸았다며 군 간부들을 대거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어린 김정은은 외모와 행동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하는데 열중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간 북한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듣겠습니다. 전 김근섭도 총살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내부 숙청이 잦으면 살아남기 위한 충성 경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도부 안에서 긴장감이 팽팽한데 어느 줄에 어떻게 잘 서야 살아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면 김정은의 권력 불안정 상태는 더 커질 겁니다. 결국 살아남으려는 자와 그들을 움켜쥐려는 자 간에 권력 투쟁이 돌고 돌면서 북한 체제는 더욱더 불안정해질 겁니다. 김정은이 어설프게 권력을 휘두르는 탓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권력 체제를 연구하는 한 분석가는 이런 북한의 상태를 염두해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도 좋은 선택이란 없다고 단정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김영철의 복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 흐르든 결국 그 꼭대기에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젊고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은 공개 총살과 처형으로 권력 장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죠. 이 점이 더욱 북한을 공포스럽게 몰고 가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상 전망입니다. 25일엔 함경남도 동쪽 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와 파도의 높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바다는 25일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바다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에도 대한민국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새 마을, 새 국가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침략자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우상화하고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는 구호만 외쳤습니다. 급기야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며 왕조를 꿈꿨고 죄 없는 주민들만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 권좌에 앉아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드름과 오만과 공포로 거꾸로 가는 북한입니다. 네, 북한 동포 여러분은 모르는 북한 소식을 줄여본 주간 북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